부문비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부문비 배부하는 것까지 그죠? 그 제조간접비 배부에 구하는 거 그리고 과대과수 그죠? 그리고 부문비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파트가 이겁니다. 예, 요거 기말 재원품 구하는 거 그죠? 이거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요거 구하는 거. 제로가 100개가 들어갔다가, 그죠? 예. 70개는 완성됐고, 쓰는 게 남아있죠? 그러면 이때, 요 100개에 대한 돈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죠? 1,000원. 그럼 요 30개는 얼마일까요? 요거는? 100개가 1,000원이면 30개는 300원이죠? 이건 얼마? 700원. 요거 구하는 거. 요거. 알겠죠? 그 여기는 딴게 아니고 원리가 수량이 주어지고 요 금액 얼마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단가가 항상 같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라는 거는 이제 진학이 넘어간 거잖아, 그죠? 넘어왔는 게 10개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사왔는 거, 이번에 사와서 공장에 이제 제조 착수에 들어간 거, 요게만 40개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데 이 단가가 똑같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단가가 10원짜리고, 이것도 10원이라면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10원인데, 이거는 물건이 올랐어. 이거는 작년 건데, 원래는 이게 15원 하더라. 그죠? 이런 경우.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10개와 30, 40개, 50개가 공장에 들어갔다가, 이 중에 그 물건이 오늘 현재 완성되어 나왔는 게 30개가 완성되어 나왔답니다. 30개가.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남아있죠, 그죠? 이 기말 재고라는 거는 미완성입니다, 그죠? 제공품. 미완성이 지금 20개가 미완성되어 있죠? 요 20개가 미완성인데 돈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돈이 얼마고? 이거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말 재고품 평가하는 거. 요 20개는 얼마냐? 돈으로 얼마고?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단가가 다르잖아, 그죠? 20개가 어느 게 남았는지 모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에서는 반드시 주어지겠죠, 그죠? 예, 하나가 주어지는 것이 선입 선출법으로 한다면은 이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선입 선출법이라는 거는 먼저 들어왔는 게 먼저 나간 거잖아. 공장에서 먼저 들어왔다가 먼저 나갔다는 건 완성됐다는 말이잖아, 그죠? 공장에서 나갔다는 거니까 판매된 게 아니고 완성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먼저 완성된 거잖아. 요게 먼저 완성되고 요게 남아있다, 그죠?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은 요게 완성되었으니까 요 중에서 몇개 남아있죠? 20개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지금 선입은, 그죠? 20개가 있는데 한개 얼마짜리가 남아있죠? 그렇죠. 15원짜리잖아. 돈은 얼마? 300원. 요게 답입니다. 300원이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이것도 있죠. 그죠? 후입 선출법. 있는데, 이거 그냥 보세요. 후입은 이게 먼저 완성된 겁니다. 그죠? 요게, 그러면 40개 중에서 30개가 완성되었다. 그럼 요 20개라는 거는 요거 중에 몇 개? 10개. 요거 중에 10개. 그렇잖아. 그죠? 요거 10개와 요거 10개 남아있죠. 그런데 요, 우리가 후입은 회계학에서 나오고 중급회계 나오죠.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안 나옵니다. 원리만 알면 되고 안 나오니까 이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안 나옵니다.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요거하고 하나 더 평균법만 알면 됩니다. 평균법이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이걸 평균해버린다, 그죠? 요걸 평균하는 거잖아, 평균. 그럼 10개 15이면 100원이죠. 40개 15이면 600원이죠. 요거 우리가 평균해 버리면은 요게 50개다, 그죠?
50개의 돈이 얼마? 700원이잖아. 단가 얼마? 14원 되겠네. 그죠? 14원. 그럼 요 평균하니까 이제 14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20개가 남아있는데 한 개 얼마짜리가? 14원짜리가. 20개가 남아있는데 요 20개는 14원짜리다. 얼마? 280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게 답이죠. 그죠? 원리는 이겁니다. 다시. 선입, 선출법이라는 거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완성됐다고 보는 거고, 요거는 평균적으로 남아있다. 그죠? 평균법, 평균법이다. 아, 요 두 문제인데, 지금 요래 보니까 아주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면은 단순하잖아. 그죠? 단순한데, 우리는 이렇게 풀면은 되지만은, 여기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종합해 보면 이렇게 문제가 구분이 많이 나옵니다. 제로비와 가공비. 제로비와 가공비. 알겠죠? 요런 용어가 나오니까, 이게 제로비, 이 기초의 제로비가 얼마, 가공비가 얼마, 착수한 요 제로비가 얼마, 가공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립니다. 오히려. 이게, 단순히 요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약간만 복잡해져 버리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죠? 여기 와서는 제가 이제 원가에서 처음으로, 여기에서는 우리 공식을 하나 해서 대입하는 게 좀 편하니까 공식 하나 여보자. 알겠죠? 여 평균법은 이래 합니다. 보세요. 초, 기초에다가 단기 제조 비용을 더하고,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제조 비용 곱하고, 여기에다가, 그죠?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수량 분의 기말 수량, 요래 해서, 그, 다시, 기초 재고액에다가 더하기, 단기 제조 비용 해서 곱하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분의 기말 수량. 요, 여울 때는, 초당 완말말. 시작. 초당 완말말. 한 번 더 시작. 초당 완말말. 요거 해서 대입하는 게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제로비, 가공비가 구분되어 버리면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하자. 알겠죠? 예. 초당 완말말. 예.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걸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있잖아. 그죠? 선입, 선출법은 그러면은 식이 뭐냐? 선입은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건 없어졌다. 이건 완성되었다. 이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요거 없다. 초가 없다. 알았죠? 초가 없다. 요게 없어져 버립니다. 초. 그러면은, 선입의 식이라는 건 뭐, 당 곱하기, 그죠? 요게 없으니까, 없다. 그러면은, 요쪽에 적어서 해보세요. 완성 수량 플러스 말분의 말 했죠? 그죠? 예, 했는데, 요 초가 없으니까 그랬죠? 그죠? 여기 없어지니까, 수량에도 초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선입식이다. 그럼 간단하게, 아, 선입의 식은 요 초를 갖다 요게 까오면 되겠네. 그죠? 뺐다. 이 말, 여기다. 마이너스 초. 요 초를 요 없애버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초 했다. 그럼 이건 암기할 필요 없겠죠. 그죠?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자, 시작. 초당 완말말. 알았죠? 시작. 초당 완말말. 선입은 요거 없다. 요거 없고 끝에 뭐죠? 마이너스 뭐다? 초.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요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하는데, 그렇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제로비는 제로비고, 그죠? 노무비와 경비와 간접비를 묶어서 뭐라 했죠? 가공비 한다. 항상 요 말을 많이 쓰니까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요 기본 용어는 알았으니까 요거 우리 하나 실제 문제 하나 가지고, 예, 표준 문제 하나 가지고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 교재는 요 부분은 교재 496페이지. 496쪽에 5번 문제. 496쪽에 5번 문제입니다. 찾았죠? 496쪽에 5번 찾았습니까? 자, 문제 한번 읽어봐.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일단은 문제, 요 문제를 여러분들 표준 문제를 하세요.
그래서 자꾸 요 문제 가지고 반복 월말 재원품 나오고 달라. 아, 기말 재원품 평가잖아. 이 문제가 표준 문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때 이 회사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로는 원제로, 제로 같은 말입니다. 원제로, 그죠? 원제로나 제로.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원가,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히 발생하고 있다. 9월에 원가 계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가 계산 시에 평균법 동그라미 치고 평균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평균법을 사용할 때 월말 제공품에 포함된 직접 재료비는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아, 평균법일 때, 요 평균법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평균법을 하고 있을 때, 그 월말 제공품 기말 재료비 얼마고 구해보세요. 재료비. 알겠죠? 예, 재료비 구한다. 지금 직접 재료비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재료비 자, 그대로 대응합니다. 자, 보면서 합시다. 식 보면서. 아직 뭐 암기가 안 됐다고 보고, 그죠? 자, 초가 얼마죠? 기초 재료비 찾으세요. 기초 재료비, 월초 재료비 얼마죠? 예, 24만원. 보면서 찾으면 됩니다. 기초 재료비, 자, 같이 보세요. 요거는 단기 재료비 찾으세요. 단기 재료비 얼마? 74만원, 그죠? 곱하기. 그죠? 여기가 됐죠? 자, 완은 뭐라 그랬죠? 완성 수량. 요 분모는 수량을 말합니다. 분모 분자는 수량. 예. 완은 완성 수량. 자, 그거 보니까 수량이 3개 나와 있습니다. 월초에 800개가 있었고, 당월에 착수가 2,000개, 월말에 제공품 미완성품이 400개랍니다. 다시. 월초에 800개가 넘어왔고 당월에 착수가 2,000개라면 모두 2,800개를 만들어야 되죠. 2,800개 중에서 월말에 미완성품이 400개 있다. 완성된 건 몇 개? 2,400개. 그죠? 그건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2,400 나왔다. 그죠? 2,400. 그럼 완성 수량은 2,400 나왔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네. 말만 하면 끝난다. 그죠? 요 말만 여면 끝나버리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 말. 그죠? 말 수량, 기말 수량. 요거는 말은 기말 수량입니다. 그죠? 완은 완성 수량이고 말은 기말 수량이죠. 기말 수량 찾아보세요. 자, 기말의 그 수량 한번 찾아볼까요? 기말의 수량을 한번 찾아봅시다. 기말의 수량. 자, 기말의 지금 기말 수량이 몇 개 나와 있죠? 400개입니까? 기말의 수량이 400개 맞죠? 그죠? 월말 수량이 400개인데 그 옆에 보니까 완성도가 나와 있잖아. 완성도가 몇 프로? 25%. 어, 이게 좀 이상하다. 그죠? 완성도가 25% 나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400개인데 기말에 400개인데 완성도가 25%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물건이 아예 시작하기 전이면 제로지만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죠? 여기 완성된 정도가 25% 완성되었답니다. 한 25%가. 그러면은 이게 100% 완성되었다면 400개잖아. 그죠? 25%라면 몇 개죠? 400개, 25%는 몇 개? 100개죠. 여기서 이제 좀 갈등이 생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400개를 할 건지 100개를 할 건지. 그잖아. 그죠? 그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해 줍니다. 문제에서. 그럼 문제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요걸 잘 보세요. 예.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집니다.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되었다.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다 하면 무조건 100%. 100%로 가정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완성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이 말이나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완성, 같은 말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조 차원에서 전부 투입됐다는 것은 우리가 100개를 만들 재료 있죠, 그죠? 요 재료를 갖다 요 시점에 다 집어였다 이 말, 공장에다 다 투입한 거고, 이거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는 것은 요 100개를 전부 공장에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 한 20개 넣고 공정 따라서 또 30개 투입하고 다음에 또 40개 투입, 이런 식으로 투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시 보세요.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하거든 무조건 몇 프로? 100%.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하면 뭘 한다? 완성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제로비죠, 그죠? 제로비인데, 자 문제 돌아가 봅시다.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다시 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제로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돼 있죠. 그럼 몇 프로 해야 된다? 100%. 그럼 몇 개 해야 되죠? 400개. 그렇죠. 이게 400이 된다. 예, 끝났습니다. 답. 요게 답이다. 예, 계산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뭐 조건은 주어지는 거고. 제조 차수에 전부 투입돼도 100%입니다. 400분의 400, 그죠? 그러고 나면은 앞에 보면은 이게 얼마냐 보면은 예, 98만 원이죠. 98만 원 곱하기 요거 2800분의 400이니까 28분의 4 동그라미 떼고 요거 계산해 가지고 곱하고 나누면 되잖아. 곱하고 나누고 하니까 얼마 나오죠? 예, 정답 14만 원. 답이 나왔네, 그죠? 예, 14만 원이 답이다. 거기에 묻는 답 나왔습니다. 여기에 정답 14만 원 답 나왔다, 그죠? 아, 이게 평균법이구나. 됐죠? 자, 다시 보세요. 기초 제로비, 단기 제로비, 요거는 완성 수량 2,400개, 말 수량은 제조 차수시에 전부 투입했다 했으니까 100%, 그러면 400개. 요거 계산하니까 14만 원 나왔다, 그죠? 끝났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요걸 하나 더 구해봅니다. 보세요. 이 문제를 바꿨습니다. 제로비가 아니고 만약에 가공비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공비. 가공비. 자, 가공비 한번 구해봅니다. 가공비. 자, 대입합니다. 그들 보면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기초가공비 찾으세요. 기초가공비. 이제 가공비를 구합니다. 우리 방금 제로비는 구해봤고 가공비 구합니다. 기초가공비가 얼마 나와 있죠? 3만원. 플러스 단기가공비 찾으세요. 단기가공비가 얼마? 47만원. 곱하기. 그죠? 그대로 초가공비, 단기가공비 했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완성수량 똑같다, 그죠? 몇 개? 2,400개. 완성은 2,400개고, 자, 다음에 이제 말수량, 말수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구하는 게 뭐죠? 가공비죠, 그죠? 위에서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위에 두 번째 보세요. 가공원가는 나오죠, 그죠? 가공원가는 가공비, 같은 말입니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랬네, 그죠? 균등 발생한다 뭐라 한다 그랬죠? 완성도. 완성도는 몇 개? 100개. 25% 해야 되니까. 요거 25% 해야 되잖아. 400개 25% 몇 개? 100개. 그죠? 100개. 요거는 100개 분의 100개. 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100개 분의 100이다. 그죠? 예. 요거 계산하면 되지, 뭐, 그죠? 아픔을 해보면은 50만원, 50만원 곱하기 2,500분의 100이니까 25분의 1 나눠주면 되겠네. 얼마? 딱 떨어지네. 2만원이죠? 답. 그죠? 2만원. 끝났고. 알겠죠? 자, 요거는 이제 끝났다,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우리는, 예, 구하고. 다음, 이번에, 자, 이리 또 오세요. 이거. 이번에 이걸 합니다. 이거, 선입선주법.
만약에 문제가 선입이 나왔답니다. 선입으로 문제를 물었다. 예. 다 한번 구해볼게. 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전부 다 구해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선입 선출법에 의한 제로비 얼마고 물었습니다. 선입 선출법에 의한 제로비를 물었다. 그죠? 그럼 똑같잖아. 이거는 뭐죠? 단기 제조 비용 찾으세요. 단기 제로비 찾으세요. 단기 제로비가 얼마죠? 단기 제로비가 얼마? 예? 24만 원 기초잖아, 기초. 월초잖아, 그죠? 그렇죠. 74만 원이죠. 74만 원이죠. 그죠? 74만 원 곱하기. 자, 하나씩 하나씩. 완, 완은 뭐죠? 완성수량. 완성수량이 몇 개죠? 예? 완성수량 몇 개? 똑같잖아. 2,400개. 그죠? 플러스 보면서 하세요. 말은 아까 우리가 제로비는 공정초에 다 들어갔죠? 그럼 말은 몇 개 해야 되죠? 400개. 말은 100%니까. 그죠? 400분의 400. 말 했잖아. 그죠? 말 400분의 400. 그리고 초를 빼야 되잖아. 그죠? 기초. 초. 마이너스. 요거만 빼면 되네. 요거. 초. 초 찾으세요. 초가 몇 개죠? 그 초가 지금 800개죠? 마찬가지. 공정 초에 다 투입되었으니까 몇 개? 100%. 몇 개? 800개. 예, 끝났습니다. 그죠? 예, 계산하면 되고. 이게 선입선출법. 그대로 식 보고 했잖아. 단기 제조 비용, 완성 수량, 말 100% 400개, 기말도 100% 800개. 그죠?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은 74만 원 곱하기. 요거는 2,800에서 빼니까 2,000이네. 그죠? 2,000분의 400. 그렇죠? 곱하고 나누면 되지 뭐. 얼마 나오죠? 14만 8천 원. 예, 정답. 네,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마무리 마지막 선입 선출법에 의한 가공비까지 구하면 이제 더 없잖아. 그죠?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가공비. 그럼 그대로 우리는 식은 예, 암기가 안 됐으면은 법에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당 나왔네. 당기 가공비. 당기 가공비 찾아봅시다. 당기 가공비 찾으세요. 가공비가 얼마죠? 당기 가공비가 47만 원. 그죠? 47만 원이죠. 곱하기 그대로. 자, 완성수량 몇 개? 2,400개. 같잖아. 그죠? 플러스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로비가 아니고 가공비죠. 그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을 몇 개로 해야 되죠? 100. 25%니까 100개. 그죠? 요거 100개. 100개분의 100개. 그리고 마지막 초만 빼면 되겠네. 그죠? 초 마이너스. 초를 보세요. 거의 기초가 지금 몇 개죠? 800개죠? 800개인데 완성도가 몇 프로? 25%. 그죠? 800개에 25%니까 몇 개? 200개. 예, 끝났습니다. 답, 이렇게. 예. 예, 요거는 딱 안 떨어지네. 그죠? 약으로 하세요. 약. 예, 딱 안 떨어지니까. 약 2만 원. 300원 나옵니까? 예, 네, 됐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죠. 기초 수량이 뭐예요? 방금 뭐라 했죠? 기초가 10개 여기서 딱 갈리버리잖아. 평균법과 선입으로. 그렇지. 하나만 나오지. 이걸 연속해서 또 구하는 건 안 나오고.
딱 여기서 끝나버린 한 문제 가지고. 요래 가지고 요거 얼마고 무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료비와 가공비 요걸 합하면 얼마죠? 16만 8,400원이다. 그죠? 요거는 뭐죠? 재료비 다 된 거니까 기말정부 뭐가 되죠? 원가. 그죠? 전체 금액이잖아. 총금액. 총금액을 물으면 얼마죠? 16만원. 그죠? 재료비만 물으면 14만원. 가공비만 물으면 2만원. 전체 기말 얼마고? 16만원. 알겠죠? 총금액입니다. 그죠? 총금액은 저가 더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월말 정도 구하는 거. 예. 자, 우리 이제 한 연습 한번 할게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 494쪽에 1번. 494쪽에 1번 보세요. 다음 자료로 선입 선출법을 정하여 기말정부 원가를 계산. 원가라는 것은 결국은 재료비 가공비 구분하지 말고 묶어서 얼마고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도 보니까 구분 안 돼 있다. 그죠? 무슨 법을 하라 그랬죠? 선입 선출법. 그죠? 뭐 이리 와야 되겠네. 선입 이리 와서 이리 와서 보세요. 거기에서는 지금 자 바로 구합니다. 바로 대입합니다. 단기 얼마죠? 그렇죠. 210만원. 바로 자 시간 한번 적어보세요. 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210만원 곱하기. 그죠? 곱하기. 다음 뭐죠? 완. 완이 뭐다? 완성수량. 완성수량 그 보이네. 몇 개? 2300개. 그죠? 플러스 말. 말이잖아. 그죠? 말. 말이 200개 나와 있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진척도에 따라 소비된다 그랬죠. 진척도나 완성도는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럼 50% 하는 말이잖아. 그죠? 그럼 100개. 말은 그럼 100개. 100개 하고 초를 빼야죠. 마이너스 초 선입이니까. 초, 초를 빼야 돼. 초가 몇 개 나와 있죠? 예, 500개지만은 몇 프로 해야죠? 80% 해야 되니까 몇 개? 400개. 정답. 끝. 이렇게. 그 대입했잖아. 그죠? 예, 요래 하면 됩니다. 그럼 분모는 요거 더해가지고 빼면은 그죠? 2000분의 100이 되네. 예, 얼마 나오죠? 예, 10만 5천입니까? 답. 예. 10만 5천원. 알겠죠? 그죠? 예, 10만 5천. 됐고. 요래 구하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예, 4번 한번 구해볼까요? 4번. 4번 한번 구해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제품의 원가를 평균법으로 계산하면 얼마고 물어봤다. 그죠? 여기도 보니까 재료비, 공비 구분 없네. 구분 없으면 바로 더 하면 되잖아. 그죠? 총금액 가지고 하면 되니까. 평균법이니까 이리 와서, 자, 그 대입합니다. 초, 초, 초 찾으세요. 기초 얼마죠? 기초 재료 얼마? 70만원. 플러스, 그죠? 단기 재료비용 얼마? 예, 260만원. 평균법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완성수량 몇 개죠? 1000개. 플러스 말. 말이 몇 개죠? 말이 보니까 200개죠. 그럼 우리가 200개로 할 건지 완성도 50%면 100개를 할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조진에다 투입되니까 몇 개 해야죠? 100개 해야죠. 50%. 100개분에 100개. 그죠? 이렇게. 말분에 말, 100개분에 100개다. 그죠? 알죠? 그죠? 네, 이렇게. 얼마죠? 30만 나옵니까? 예, 정답. 예, 이게 기말 정품 구하는 거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됐고. 자, 이제 여기서, 예, 요래 구하시고, 나서 잠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문제를 또 연습하도록 하고, 자, 요,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기말 구하는 거는 알았다, 그죠? 아, 요래 구하는 게 기말 제공품인데, 이거 있죠? 여기 보면 요거 있죠, 그죠? 분모 수량 요거, 요거. 요거 있잖아, 그죠? 이 분모 수량을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느냐? 완성품 환산량이라 이랍니다. 환산량, 예. 완성품 환산량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100개를 투입했는데, 그죠? 100개를 투입해서 70개는 완성되었다, 그죠? 요거는 완성된 거잖아, 그죠? 근데 30개는 미완성이지만은 이게 지금 실제 이게, 그죠? 완성된 정도가 만약에 40%가 완성되었답니다. 그럼 30개 중에서 40%가 완성되었다면은 환산하면 몇 개가 되죠? 12개 되잖아, 그죠? 12개. 그럼 실제 이거는 미완성이지만은 완성된 정도가 40%면은 수량으로 환산하면은 12개 나오잖아. 그럼 완성 수량 70개와 12개를 모으면 몇 개죠? 82개가 완성됐다. 이렇게 가정해 버립니다. 계산할 때는. 이걸 우리가 환산 수량, 환산했다. 이런 환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문제가 만약에 완성 환산이 몇 개냐 묻거들랑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분모 수량을 말한다. 요걸 기억하면 돼. 분모 수량. 아하. 요 말 나오거들랑, 아, 분모 수량을 말하는구나. 그죠? 그럼 문제가 평균법에 의한 완성 환산 묻거들랑 완성 수량은 요거 몇 개고 이 말이고, 선입 물으면 완말에다가 마이너스 초를 뺀 겁니다. 완말 초 몇 개고 이 말. 요걸 완성품 환산량이라 이랍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문제가 만약에 이게 물었다, 그죠? 완성품 환산량 묶어달라. 아, 분모 수량이다. 알았죠? 우리 시험에는 요거 기말 점후 얼마고 구해보세요. 이게 이제 말하면은 제일 많이 나왔죠, 그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고 이렇게 구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이것도 문제가 한 많이 나왔습니다. 분모 이거 수량 몇 개고 구해보는 거, 완성 환산량 몇 개냐 구해보는 거. 알겠죠? 예, 분모 수량이다. 분모 수량 알면 뭐 간단하잖아, 그죠?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거기 잠깐 넘어가서, 그죠?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13번 하나 하고 갈까요? 13번 문제, 예, 하나 더 구해봅시다. 13번. 한국에서는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말재정품 평가는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음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 다음 같다면 기말재정품 얼마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요 평균법 아시겠죠? 예. 13번 문제,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초가 얼마죠? 몇 개죠? 초가 얼마죠? 기초 찾아보세요. 얼마죠? 기초 409250이죠 첫 줄이잖아. 409,250원이다, 그죠? 플러스 당기 제조 비용 얼마죠? 250만원, 예, 여기다가 250만원 더하고 곱하기 완성 수량 몇 개? 몇 개죠? 600개. 그거 나와 있네. 600개. 예. 자, 플러스 말만 끝나잖아, 그죠? 말이 몇 개죠? 150개 해야 됩니까? 50% 해야 됩니까? 문제를 보세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죠? 몇 개 해야죠? 50% 해야 되니까 몇 개? 그렇죠. 75만 해야죠. 답 끝났다. 이게 답이다. 그죠? 50%. 알겠죠? 50%. 예. 이게 기말 정원고 하는 겁니다. 그 기말 정품 우리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시작. 초당 완말말. 한 번 더 시작. 초당 완말말. 요거 하고 요거 하나, 그죠? 제조 차수에 전부 투입됐다. 100%.
제조 진에 따라 투입된다 하거든 완성도를 한다 하는 거 막 그죠? 기말 수량만 그죠? 요거 요게 기말 제품 구하는 거다. 끝났습니다. 다 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런 건 이제 숫자가 그죠? 변경된 숫자가 좀 뭐 연습을 좀 하면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마무리 하나만 더 자 잠깐 넘겨 보세요 책. 거기 보면 501쪽 501쪽을 한번 보세요. 501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결합원가 하는 게 나오죠, 그죠? 결합원가. 예. 요게 이제 요 부분, 요거, 요 기타, 요게. 결합원가 부분이다. 그죠? 요 부분도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그죠? 예. 결합원가는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 이겁니다. 보세요. 밀가루 반죽 생각하세요. 연산원가 계산이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결합원가 나오거든요. 아 밀가루 반죽 생각하면 됩니다. 밀가루 반죽.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이런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이런 밀가루 반죽이 예를 들어서 그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말하면은 A라는 뭐 그죠? 국수를 만들 수 있고 또는 B라는 그죠? 빵도 만든다 이렇게. 예. 이래 만드는데 요 밀가루 반죽에서 A라는 국수도 만들고 B라는 빵도 만든다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돈이 더 들어가죠, 그죠? 이걸 우리는 추가 가공비라 이랍니다. 만약에 A를 만들 때는 돈이 500원이 들어가고 B를 만들 때는 300원이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팔 수 있는 판매 가격이 A 제품은 2,000원에 팔 수가 있고 B 제품은 1,500원에 팔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판매 시에 또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여기에 만약에 100원이 들어가고 요거는 또 비용이 200원 들어간다. 그때 밀가루 반죽값이 얼마냐? 이게 1,000원이다. 총 1,000원. 그럼 A 제품의 원가 얼마고 이러면 그죠? A 제품은 말하자면은 A 제품에 배분될 밀가루 반죽이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요 밀가루 반죽값 이 밀가루는 1,000원이 들어갔잖아, 그죠? 요걸 가지고 요래 배분하는 거 이걸 우리가 요걸 결합원가라 하고 요걸 배분한다 결합원가 배분이라 이랍니다. 나눠줘 요거 가지고 나눠준다, 그죠? 나눠주는데 요걸 추가공할 때 돈이 500원 들어가고 300원 들어갔다. 판매 가격이 2,000원, 1,500원 들어간다, 그죠? 팔 때 비용이 들어간다면은 이때 요 1,000원 가지고 뭐를 가지고 배분해 줄 거냐? 우리 시험에는 전부 나왔던 게 배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순실현 가치법. 요걸 하세요. 이게 순실현 가치법 뭐냐? 요거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그 비용을 뺀 거, 요게 순실현 가치법입니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뺐다, 그죠? 그럼 1,000원 가지고 보세요. 1,000원을 A 대 B로 나누어 준다면은 A는 판매 가격에서 비용이 이거 들어갔잖아, 그죠? 이 판매 가격에서 비용 얼마 들어갔죠? 600원 빼고 나면 얼마죠? 1,400원이잖아. 그죠? B 제품은 요 1,500원에서 비용 빼고 나면 얼마죠? 1,000원이죠. 여기서 이거 빼고 나면 비용. 1,000원 가지고 요거 대 요걸 나눠주는 겁니다. 14대 10으로. 요게 배분하는 방법. 요거 대 요거 나눠주는 거. 예? 예. 14대 10이면은 요거 우리가 약분하면은 동그라미 빼고 나면 얼마죠? 24대 14, 그죠? 요쪽은 얼마? 24분의 10, 그죠? 배분하면 되죠? 지금 제가 그냥 숫자를 임의를 하다 보니까 딱 안 들리는데, 요게 만약에 2,400원이다. 요쪽은 그러면은 14면 요거는 1,400원, 1,000원 되겠죠? 그죠? 야, 요렇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요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는데 요거, 요거, 요거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뭘 한다? 결합원가 배분이다. 그죠? 그게 순실현 가치법이라는 거는 요 판매 가격에서 요거 뺀 거, 요거 비용에서만 뺀 거, 요거를 순실현 가치라 이랍니다. 그러니
판매 가격에서 초과 공비와 비용이 있으면 뺀 거다. 그죠? 빼고 난 요걸 가지고 비교해서 나눠준다. 일단 기본 원리는 요게 나오면은 판매 가격 마이너스 비용이다. 실전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풀어보게 보세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해볼게. 예. 506쪽에 3번 506페이지에 3번 문제가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예. 3번 문제 보세요. 결합원가 A와 B를 생산하고 있고 결합원가는 8만원이다. 결합원가라는 것은 밀가루 반죽값 요게 8만원이다. 8만원인데 우리는 A라는 제품도 만들고 B도 만든다. 그죠? 8만원 밀가루 반죽 가지고 A와 B를 만드는데 A를 완성할 때는 초과공비가 25,800원 들어간다. A 제품을 만들 때 추가 가공비가 25,800원 들어가고 B 제품을 만들 때는 추가 가공비가 발생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 제품을 우리가 팔 수 있는 판매 가격 A 제품은 얼마에 팔 수 있느냐? 75,000원에 팔 수가 있고 B 제품은 6만원에 팔 수가 있다. 또 계속 보니까 모두 다 각각 그 비용이 9,600원씩 소요된다. 그죠? 판매 시에 비용이 9,600원씩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때 요 8만원 가지고 이걸 A와 B에 배분한다면은 A에 배분될 금액 이거 얼마고 묻는 말, 그죠? 이걸 우리가 결합원가를 하는 겁니다. 결합원가를 이렇게 나누어 배분해준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문제 보니까 무슨 법을 하라고 그랬죠? 손실현 가치법. 그죠? 원리만 알면은, 그죠? 자, 8만원 가지고 나누어준다. 보세요. 8만원 가지고 나누어주는데, 이 판매 가격에서 이 비용 뺀 거, 똑같잖아, 원리.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 뺀 거, 이것도 뺀 거. 그러면은 8만원 가지고 A 대 B로 배분한다면은 A 대 B로 배분하면은 A는 이 금액에서 요걸 빼야 되잖아. 그죠? 숫자 약간 복잡습니다만 이러면 뭐 계산이 가 있으니까 예, 계산을 하면 되잖아. 얼마죠? 예, 39,600원. 그리고 B는 여기에서 요것만 빼면 되네. 그죠? 얼마죠? 예, 54,000원. 이래 나눠줘라 이겁니다. 8만원 가지고. 숫자를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그죠? 요래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두 개 빼버리고. 그죠? 동그라미 좀 빼버립시다. 이거 두 개 빼버리고. 더하면 얼마죠? 더하면. 900이네. 그러면 A에 배분될 거는 그죠? 전체 얼마? 8만원에다가 이게 더하면 900이죠. 그죠? 900분의 얼마죠? 396.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예. A는 더한 거 900분의 요거. 계산해 가지고 곱하고 나누면 되죠. 그죠?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예. 8만원 곱하기 396 해가 나누기 900 하면 답이 나와. 이래 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결합원가 배분이라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배분해 주는 겁니다. 얼마 나오죠? 정답 35,200원이다. 이게 결합원가 배분. 알겠죠? 그죠? 예. 자, 거기에 와서 보면은 4번 있죠? 그죠? 그 4번 하나만 더 풀어보고, 예. 오늘 마무리 할게 보세요. 4번. 4번 더 풀어볼게. 예. 4번. X와 Y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 결합원가는 1,500만원입니다. 자, X와 Y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요 결합원가는 1,500만원이다. 이게 제품을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는 X,
하나는 Y 제품이다. 그죠? XY이고. 이때 이 800개의 X와 400개의 Y를 생산하는데 가공비는 X에 800만, 이게 가공비가 들어간다. 그죠? 예, 들어가는데 X에 들어가는 돈은 800만 원 들어가고 Y를 만드는 데는 돈이 1200만 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판매하면은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그 X는 800개를 만들었다가 한 개당 2만 5천에 팔 수 있다. 그죠? 800개에 한 개당 2만 5천이면은 2천만 원에 팔 수가 있고 Y는 400개를 만들어서 한 개당 5만 원에 판다면 그것도 2천만 원이네. 끝났다. 그죠? X에 배분될 금액 얼마고 무섭니다. 여기에 배분될 금액 얼마고 더 없다. 그죠? 안 주어지고 이게 다잖아. 그죠? 물론 이제 이것도 손실은 가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에서 빼면 되잖아. 그죠? 뺀 거. X 대 Y만 배분하면 되잖아. 그죠? 요것도 빼면 얼마죠? 1200. 12 대 빼니까 얼마? 8. 12 대 8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동그라미 떼었습니다. 12 대 8. 그럼 12 대 8이면 더하면 얼마죠? 20이죠. 그럼 X에는 1500에다가 20분의 12가 들어가니까 곱하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곱하고 나니까 얼마죠? 1500만 원에다가 20분의 12 하니까 얼마 나오죠? 900만 원 나오겠네. 여기는 600만 원. 답은 9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20분의 12 하니까 1500만 원 중에서 20분의 12 하면 900만 원. 그죠? 여기 결합원가, 배분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가 해결입니다. 예. 그 뒤에 이제 우리 관리 부분은 또 다음에 제가 해드릴 거고, 요래서 우리 진도를 모두 끝내고, 다음 시간은 이제 또 1월달이잖아. 그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또 처음부터. 예,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